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홍준 박사님 책 내용 중 일반식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생채식을 하기에 무리가 있는데 보완 방법이 있나요? 첫째, 표준적인 생채식 아침 식사는 야채나 과일을 주스기로 갈아서 찌꺼기는 버리고 야채, 과일 주스만 한두 잔 먹는 것으로 대신하면 좋다. 만일 부족하다면 약간의 과일을 곁들일 수 있다. 점심과 저녁 식사의 식단은 한 끼니에 약 200g 정도의 잎채소 45가지 정도, 약 200g 정도의 뿌리채소 45가지 종류를 잘 썰어서 볶은 깨소금과 함께 먹고, 둘째, 생현미 가루 5070g 가루째 먹는다. 약간의 과일과 해초류, 견과류를 곁들일 수 있다. 위와 같은 표준적인 생채식을 처음부터 바로 하기 어려운 분은 아침 식사는 야채나 과일 주스, 약간의 과일만으로 가볍게 하고, 점심, 저녁 식사는 200g의 잎채소와 200g의 뿌리채소, 약간의 과일, 해초류, 견과류를 부식으로 먹되 현미가루 대신에 현미밥을 먹는 방법을 취하는 일종의 준생식을 할 수 있다. 현미밥을 지을 때는 주로 현미와 현미 찹쌀을 1:1 비율로 하고 여기에 검정쌀, 시장, 수수, 조, 율무 등을 조금씩 넣고 메주콩, 완두콩, 쥐눈이콩, 강낭콩, 넝쿨콩, 동부, 녹두, 팥, 완두콩 등과 같은 콩류를 약간씩 혼합하여 밥을 지으면 영양도 뛰어나단. 이런 밥 자체가 우리 몸을 살리는 약이 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더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밥을 원한다면 감자, 고구마, 호박, 옥수수, 잣, 호두, 버섯 등을 추가해도 좋다. 이와 같은 현미 잡곡밥을 먹게 되면 영양도 아주 뛰어나고 씹는 맛도 좋다. 현미밥은 압력 밥솥을 사용하고 여기에 소량의 죽염을 넣으면 밥이 더 잘 퍼지고 맛도 좋아진다. 셋째, 바로 앞에 소개한 이번의 준생식 방법을 실천하다가 점진적으로 점심이나 저녁 한 끼니는 준생식 방법을 실천하다가 점진적으로 점심이나 저녁 한 끼니는 준생식으로 하고 나머지 한 끼니는 1번과 같은 완전 생식으로 실천할 수가 있다. 넷째, 어떤 경우에는 점심이나 저녁을 완전 생식으로 하고 이에 만족감이 없다면 현미밥을 후식처럼 한 숟갈 먹는 절충형 준생식 방법도 실행할 수 있다. 다섯째, 그러나 생채식은 앞에 1번에서 소개한 대로 아침은 야채 과일 주스만 점심, 저녁은 완전 생식을 취하는 것이 목표이다. 난치병이나 만성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체질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1번과 같은 완전 생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생채식을 할 때 이것만큼은 꼭 먹어라 라고 하는 추천 음식이 있나요? 그때 그때 그 계절에 그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와 과일을 주로 하고 생곡식, 견과류, 해초류를 곁들이면 좋다. 될 수 있는 대로 농약과 화학 비료로 재배한 채소나 과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것은 쓰지 않는다. 생야채는 다양한 색깔의 유기농 채소 4-5 종류와 뿌리나 줄기 채소 4-5 종류를 골라 잘 씻은 후 가늘게 채 썰어서 큰 그릇에 담아 섞는다. 볶음 깨소금을 뿌려 간을 맞춘 뒤 김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싸서 먹으면 아주 맛이 있다. 치아가 좋지 않아 생채식을 씹기 어려운 노약자나 어린이들 경우 야채의 범벅이나 생즙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볶음 깨소금은 볶음깨 70% 볶음 소금 30%를 섞어 만든다. 볶은 깨소금 대신 올리브유와 식초를 혼합한 드레싱, 생과일을 직접 갈아서 만든 드레싱, 들기름, 유기농 겨자 소스 등에 곁들여 먹어도 좋다. 천연 조미료인 식초, 된장, 볶은 소금, 양파, 들깨, 참깨, 마늘, 사과 등을 섞어 믹서로 갈아 만든 소스를 드레싱으로 먹어도 맛있다. 잎채소의 종류는 배추, 양배추, 상추, 케일, 무청, 쑥갓, 시금치, 쪽파, 깻잎, 부추, 미나리, 신선초, 파슬리, 엉겅퀴, 새싹채소 등이 있고 뿌리나 줄기채소로는 무당근, 비트, 양파, 고추, 생강오이, 마터덕, 연근, 피망, 파프리카, 도라지, 샐러리, 고구마, 약혼 등을 쓸 수 있다. 생과일로는 사과, 토마토, 포도, 복숭아, 키위, 귤, 멜론, 바나나, 파인애플, 딸기, 짜두빼, 무화과 등을 쓸 수 있으며 생야채와 생과일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계절의 것,
그 고장에서 생산된 것이면 좋다. 해초류는 생미역, 다시마, 파래, 김 등을 날 것으로 초장이나 양념장에 찍어 먹는다. 견과류로는 호두잣, 호박씨, 해바라기씨, 아몬드, 캐슈넛 등이 좋다. 생곡식은 그대로 통째로 씻어서 먹을 수 있으나 대체로 가루를 만들어 먹는 것이 편리하다.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를 쓰지 않은 유기농이나 자연농법으로 재배한 현미를 사용한다. 현미와 현미찹쌀을 1대1의 비율로 혼합한다. 잘 씻은 후 하루 정도 그늘에 말려서 방앗간에서 가루를 만든다. 생곡식 가루만을 침과 함께 잘 씹어 먹어도 되고, 물이나 맑은 된장국 또는 두유와 혼합하여 먹어도 좋다. 생곡식 가루 2~3 숟가락 따뜻한 물과 혼합한다. 이때 물의 양은 혼합물이 걸쭉하도록 조절한다. 혼합한 것을 50에서 100회 이상 잘 씹어 먹는다. 음식은 항상 충분히 씹어 음식이 침과 잘 섞이게 해야 한다. 침이 덜 섞인 음식물은 소화,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많이 씹는 것이 좋다. 전홍준 박사님 책 내용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